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읽기. 이번 시간은 한인 미국 이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Korean American, 한국계 미국인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 지도는 미국 지도인데요. 농도가 짙어질수록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 도시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계 미국인, 통상적으로는 미주 한인에서 Korean American이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20세기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이주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다. 2006년 이후로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대개로 대한민국, 남한에서 온 이민자들이 9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은 주로 복수국적을 포함한 미국 시민권자만을 지칭하는 말로 대한민국 국적만을 소지하면서 영주권자, 유학생, 공관원 등으로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한국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 가진 사람 말고 미국 국적이나 또는 이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 거주하는 한인은 총 265만으로 집계하고 있고, 그중 미주 시민권 소유자는 약 58%인 153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2015년 기준 182만 2,213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했는데, 이는 미국 인구의 1%를 차지한다. 주로 캘리포니아 서부 쪽이나 동부의 뉴욕이나 뉴저지 등에서 비율이 높다. 자, 인구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약 153만 명의 미국 시민을 한국계로 집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민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1945년 이후 미국과 결혼해서 이주한 한국 여성들과 그들의 후손들 또는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 가정에 직접 입양된 어린아이들은 약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여기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도 많다는 거죠. 군인이 배우자나 입양자 등은 처음부터 미국인 가족의 피부양자로서 입국했으므로 이민기관의 통계로 나타나기 힘들다. 그러니까 미국인으로 그냥 취급하니까 한인에 계산이 안 된다. 한국 미군이 많이 거주하는 주로는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이 있고, 캘리포니아에 55만 7천 명. 상당히 많이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가 2만 3천 명 이렇게 집되어 있다. 이민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미주 역사를 생각할 때에 1882년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시작됐는데 1903년 1월 13일이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120년 됐다. 그래서 최초의 이민자들이 미국 하와이에 도착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주로 이제 한국의 개신교 교회에서 조직됐는데, 특히 감리교회, 인천 내리교회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이 미국 농장주 요청으로 교인에게 하와이면을 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1905년에 을사보족 되면서 이민은 이제 규제에 대해서 집단 이민은 이제 정지되었는데, 어쨌든 한 7천 명이 갔고, 남자들이 주로 갔는데 1924년까지 신랑의 사진만 보관한 사진 결혼에서 약 1,000명의 여성이 개별적으로 미국에 이제 배를 타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04년부터 1907년 걸쳐서 1,000명의 한국인이 건설 경기 붐을 이루고, 이루는 샌프란시스코 건너가 일했는데, 1909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초의 한국인 정치적인 한인협회가 결성돼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죠. 특별히 이제 박영만이 헤이스팅스 소년병 학교를 설립해서 유명한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님도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이 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사업을 하다가 국내 와서 유한양행을 이제 설립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기로는 한국 전쟁의 종결로서 제2기 미국 이민이 시작됐는데, 53년부터 65년까지
대부분이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나 또는 양자로 전쟁 고아들이 많이 갔고 약 15만 명도가 갔다. 자, 뭐 이분들은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인 가족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우리 한인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다. 제3기는 65년에 미국 이민법이 바뀌어서 아시아계에 대한 이민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서 한국인의 이민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계 미국인의 숫자가 급속도로 불어났다. 그래서 65년 이민법 개정 전에 한국계 미국인 수는 2만 5천 명이었는데, 그 숫자가 70년에 두 배, 5만 명, 80년은 35만 명, 거의 뭐 15배 정도, 90년에는 70만 명까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1980년대만 약 35만 명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래서 이제 1980년 5공화국이 유학 자유를 허용에 따라서 유학생들이 대거 미국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한때 유학생들이 약 10만 명 능가하게 됐다. 그다음에 이제 학위를 취득한 후에 미국에 정착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한인들이 더 늘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민이 이제 주로 가족 초청이었는데, 이민 1세뿐만 아니라 매년 2,000명의 한국계 2세들이 현재 추산감에 따라서 한국계 미군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속죄주의 법을 이용해서 자녀들을 미국인 시민권자로 만들고자 소위 말하는 이제 원정 출산, 미국령 뭐 하와이나 괌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출산한 사람들이 또한 5,000명 정도 한해 달한다고 추정하다 하고 있다는 거죠. 자, 21세기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2017년 현재 약 120만 명 정도가 한국에서 태어나 이주한 것으로 보고 있고, 재미 한국인 수는 2019년 현재 254만 명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 다음에 이제 70년대 이후에 이민 1세부터 태어난 한국계 2세 혹은 3세들이, 이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 및 인구조사에서 이제 종족을 묻는 질문이 있어도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한국 2세, 3세가 그들이 뭐 나는 한국계라고 굳이 말을 안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2세, 3세까지 이제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인 미국 이민은 20세기 말보다는 다소 주춤한 경향이 있으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매년 2만 명 정도가 미주국의 영주권을 취하는 거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중에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민은 약60% 이상이 취업 이민이고, 연령층은 40대 이하의 청장년층, 그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계 미국인들 숫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각지의 도시는 한국계 미국인 밀집 조건, 코리아 타운이 형성돼 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엔 로스앤젤레스 LA에 있고,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또 오렌지 카운티 등의 중소 도시에 다수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다. 동부의 뉴욕에도 이 맨해튼과 퀸즈 등의 대규모 한국인 공동체가 있고, 또 매사추세츠주 버스턴이라든지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라든지 뉴저지 버겐 카운티, 버지니아주 애난데일과 센터빌, 조지아주 애틀랜타 등 일리노이, 시카고, 이런데, 텍사스, 댈러스, 콜로라도, 덴버, 이런데도 이제 상당한 규모의 코리타운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이민 1세대는 대체로 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그 직업도 대부분 한국 이민자들은 처음에 소규모 자영업을 했는데, 지금 뭐그 후손들은 혈통만이 한국인인지 빨리 이제 미국화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통계에 보면 2, 3세대 한국계 미국인지 약 3분의 1은 한국계 미국인이 아닌 다른 종족과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하와이 지역은
1893년 처음에 이제 한약상을 비롯한 수명의 사람들이 왔고, 1903년에 사탕수송장에 이제 집단적으로 왔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인천에 이제 제왕포의 내리교회 출신들이었고, 그들이 이제 총 1915년까지 한 8,000명 정도가 하와이에 도착했다. 194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한국계는 6,894명, 하와이 전체 1.6%. 그는 1941년 진주만 폭격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에 800명의 한국인들이 미군으로 참전했는데 200명은 장교였다. 한국이 해방된 후 한국인 청년들이 한국의 미군정에서 일할 수 있었는데 한국의 신부들을 데리고 하와이로 돌아왔다. 1940년대부터 한국인들이 전문직과 공공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1945년부터 65년까지는 소수 이민자들이 들어왔는데 미군과 결혼 여성, 전쟁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80년, 90년, 2000년대 와서 약 100만 명 가까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됐다. 그런 얘기죠. 2003년 하와이 인구의 민족별 인구 분포를 보면, 하와이인계 혼혈이 22%, 백인이 20.5%, 일본이 18.3%, 필리핀 12.3%, 중국 4.5%, 한국이 1.9%. 전체 한국인 수 한인 인구는 약 3만 4천 명이고, 시민권자는 약 80%, 2만 7천 명 정도 된다. 자, 문화는 기독교의 세력이 특히 강화해서 70%가 달한다. 특히 60%가 복음주교를 비롯한 개신교 교단에 소속돼 있다. 뭐 이제 종교가 없거나 불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 기독교가 높은 것은 미국 한인사에서 기독교 교회가 그 교민의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뭐 언어는 이제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인 1, 2세는 비교적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으나 영어의 영향을 받아서 특이한 그 재미 한국어 방언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제 병행하기도 하는데 한국의 미국인 사회는 양국의 문화를 서로의 국가에 소개한 중개자가 되게 됐다. 한국 요리는 한국의 미군에서 미국에 처음 소개됐고 로스앤젤레스 등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관련 점포가 분포하고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명한 사람들 보니까 저명 한국계 미군은 세계은행 총재였던 김용, 그다음에 1948년 다빈 금발라 리스트에는 세미리 박사, 분석 철학자 김재권, 물리학자 이휘소. 우리 이제 핵 폭탄을 만들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참여했던 분이죠. 아시아인 최초로 연방 공소법 판사 구만 하버드 최나, 또 한국계 미군으로 처음 미국 의회에 당선된 김창준 씨라든지. 여러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스포츠계에도 뭐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올리니스트의 장영주라든지 또는 뭐 미식 축구 선수인 하인츠 워드 같은 경우도 한국계 미국인 혼혈이다. 자, 이상 한인의 미주 역사 코리아 아메리칸에 대한 백목사의 세상 읽겠습니다.